오늘은 라면을 먹어볼 거야. 근데 요즘 왜 라면 먹방에 올리냐면요. 왜냐면 저희가 이런 게 찍으면 좋아요가 많이 나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. 오늘이 라면 먹는 먹방의 쪽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저번부터 먹고 했으니까요. 그래서 라면 먹방을 자주 업로드 안 할게요. 그냥 뭐 라면 먹방은 많으니까 다음에는 일본 간식 먹방을 해볼까요? 저기는 지금 우리 게 아니고 저희 언니가 아니야, 얼굴 안 보여. 다리만 보여. 아, 언니가 잘못 실을 말해버렸어요. 언니가 말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. 일단 먹어볼게요. 이게 팬더라면이에요. 근데 만약에 뭔가 좀 하실 수 있으니까 막 30초로 끌어당기면 돼요. 자, 먹어볼게요. 흘리면 안 돼. 이건 물이에요. 여기서 먹어야겠다. 이게 빨간 라면이에요. 판다 라면 중에. 네, 웃기는 점을 말해드릴게요. 저희가 운이 정말 없게도 다 스페셜이에요. 봐봐요. 엄청 운 있죠? 다 스페셜이고 엄청 좋아요. 자, 보여드릴게요. 좋은 거를. 봉지 라면에서 이렇게 중복이 다 나왔습니다. 진짜 무섭죠? 자, 이거 놓는 거 편집으로 했습니다. 아,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먹어야지. 소리만 들려드릴게요. 그 흘리면 좀 씹기가 좀 그래요. 왜 이렇게 안 씹어지냐 이게. 완전 굿잡이네요. 영상은 빨개 보이는데 실제로는 주황색이에요. 뭐 여기 이상한 거 묻었냐는 뭐 이상한 거 묻었냐는 질문과 이상한 게 들어갔냐는 질문이 있는데 이거예요. 이제 없어졌죠? 뭐야? 이거 잘못하면 얼공도 되겠는데? 유리잔은 뭐 옆에다가 둘게요. 이거 잘못하면 얼공 될수 있어가지고. 이게 비키잖아요, 또. 여기서 계속 먹어야 돼. 그냥 휴지 갖고 오자. 휴지 좀 갖고 올게요. 제가 들고 왔어요. 자, 여기다 이제 뭐 배면 줄게요. 오, 물 흘릴 뻔. 여러분들, 책다 젖을 뻔했어요. 어떡하냐, 이거? 이거는, 뭐, 얼공 될 수가 있어가지고. 근데 다행히도 TV, 거기만 보이네요.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먹으면 휴지 맛이 날것 같은데. 그래서, 좀 불편해요. 이렇게, 둥둥 띄워서 먹어야 돼요. 아이디어 실패. 그냥, 밑에다가 깔아놔요, 그냥. 휴지 맛 나겠다. 잠깐만. 그냥 이렇게 먹자.
콩물이 좀 흐르네요. 맵찔이라고 놀리지 마세요. 나중에 하양만 사서 먹어봐야겠다. 여러분도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. 저희 엄마가 해준 건데 너무 맛있어요, 진짜. 왜 저희 엄마가 해주었냐면요, 저희가 지금 한 대학생도 안 된 나이예요. 뭐 재민이라고나 칠 수는 없어요. 그래가지고 불은 위험해가지고 엄마가 해주었어요. 예스만 끝장이죠. 이런 게 막 김처럼, 아니 뭔가 그 뭔가 그 비 아니 비빔면 같지 않나요? 근데 비빔면 아니에요. 이거지. 저거 좀 치우. 아, 아니다. 이거 보여주면서 먹고 싶어요. 그래서 흘리면 닦으면 되니까 그래요. 뭐 할게요. 여기에 올려놓고 왜 자꾸 아니다. 아, 어떡하냐. 트름을 잘못해버렸네요. 그냥 이렇게 먹고. 이것 봐봐요. 휴지 한 5장밖에 안 썼어. 뻥이야. 내일 일요일, 그 다음날은 월요일이에요. 완전 망했어요. 학교 가야 돼요. 네, 여러분들. 학생보다 어른이, 학생 대 어른. 저는 어른을 좋아해요. 어른은 그냥 학교도 안 다녀요. 근데 공부도 안 하고. 어른 되면은 학생 되고 싶을걸? 회사 다닐 거 엄청 힘들어. 뭐, 그렇대요. 그냥 집에서 자고만 있으면 안 되나? 백수 내게 돈 많은 백수? 저는 여자지만 백수가 될 일 없었습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이상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. 아니, 저희 학원 가는 길에, 아니, 여자는 담배 못 피잖아요.
근데 어떤 젊어 보이는 아줌마가 젊어 보이는 아줌마가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. 남자에서 여자로 메이크업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전화하고 있는 때를 본 적도 있는데 여자였어요. 담배 피면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. 뭔가 불법 같지 않나요? 저희가 핀 게 아니고 젊은 아줌마가 핀 거예요. 저희가 핀 거 아니에요. 저희 아직 어린이인가?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 곱셈 잘 하나요? 저는 곱셈을 잘 못해요. 제가 한 몇 학년 됐거든요. 초등학생 아니고. 이 정도 됐는데 뭐 그렇다고요. 자, 이거는 마무리하고 먹을게요. 지금은 영화 볼 시간이에요. 제가 영화를 엘리멘탈 아시죠? 그거 보고 싶어요. 내가 또 엄마한테 부탁해가지고 볼 겁니다. 아이, 뭐라고 해야지. 오늘은 그 라면 먹방을 해봤어요. 오늘은 이게 조금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는데, 라면 먹방은 이제부터 업로드를 안 할 겁니다. 네. 뭐,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. 자, 지금 이거 좀 비껴주고. 자, 오늘은 라면 먹방을 해봤습니다. 어때요? 재밌었어요? 재밌어요? 재밌었어요? 아, 제가 오늘 감기 걸렸나봐요. 지금 매운 거 아니에요. 갑자기 콧물이 나요. 진짜 매운 거 아닙니다. 진짜예요. 어쨌든 오늘 라면, 이름 뭐야 이거? 아무튼 이걸 했습니다. 자, 다음은 어떤 먹방 이야기 리뷰 영상인지 기대해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, 모라리들.